자, 민준이 아홉 번째 문장.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찹니까? 만들 차례인데 우리는 늘 누가다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죠. 여기서 누가다는 누가? 그 선수들이 뭐 한다? 찬다부터 만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 오케이. 이걸 안만 길어봐도 하지 마시고요. 물론 데이킹 맞습니다. 같은 규칙. 근데 그 선수들이 찬다. 더, 이게 더입니다, 더. 딴 사람 말고, 그, 이런 뜻. 더, the player, the, 이게 누가고요? kick. 그렇죠. kick이 차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 하다시면 여기에다가 이런 거쓸 고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대신 고민해야 될건 do냐, does냐죠. do입니까, does입니까? 오케이. 뭘 보고 두라고, 뭐,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차는데, 선수들이 차는데, 이거, 이 하다시의 주인인 더 플레이어즈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킥이야, 데이킥스하고 똑같고, 히시, 이시 아니죠?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 더 플레이어스 킥.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번째 단계. 그 선수들이 차니? 두더 플레이어스 킥. 뭐라고요? 그게 첫 단계 됐고요.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들었고요. 이제 문장 완성. 아니, 문장 완성? 그 선수들 어디로 공을 찹니까?를 완성? 그렇지. Where? Where do the players kick? 끝났습니까? 다 완성됐어요? 뭐라고? 오케이. 또 뭐를 어디다 놓을까? 맨 앞에. 맨 앞에는 묻는 말인데 얘 앞에 뭐가 오면 얘가 막 성질 낼 거고요. 묻는 말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니가 왜 와? 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은 공을 어디로 차니? 오케이.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를 쓸 건데, 오케이.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그게 바로 여기에 does가 아니고 do가 있는 이유고요. 오케이. 끝입니까?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 players라는 말을 해야 될 자리에 the players 대신 they를 쓰고 the ball 대신에 is 쓰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킥의 뜻은 헤이, 그들은 차다이다. 그들은 상대, 그것을 상대꼴로 차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겠지요. 여기서 누가 다를 만드는데 얘가 하다시고요. 그렇다면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 고민해야지. MR 이즈 중에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서 대답이 뭐라고요? 그들은 상대골로 공을 그것을 찹니다.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그래서 they는 무엇이 먹고? The players 대신 왔고,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ball 대신 왔으니까, to the other goal은 상대 골대로, 어디로, 상대 골대로,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the other goa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있던 뒤를 꺼내서 여기 갖다 놔야죠. 화장실 속에 있던 where? 그렇죠.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이 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겠어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누가다? 누가? 네가? 뭐다? 박수 치는 중이다 부터 만들어야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묻는 말 만듭니까 지금? 누가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are you? 하고 물음표 붙이고 싶습니까 여기에?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이럽니까?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clapping. 오케이. 그래서 클랩의 뜻은 뭐고? 오케이. 무슨 시?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하다 시에는 ing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뭐라고? 클래핑의 뜻이 뭐냐고? 무슨 시예요? 박수치는 중인 어떤 시죠? 그럼 어떤을 뭐 만들어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you clapping이 너는 박수치는 중이답니까?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는 you clapping이 아니고 뭐예요? 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어떨 때 be 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인지 아니면 do나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인지 그거 구분하는 거 연습했고요. 오케이. you clapping이라고 말하면 아직도 얘뭘 배우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누가 다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 You're clapping.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박수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문장 완성.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그럼 대답은 I am clapping. 나는 박수치는 중이다. 누가 너무하기 때문에 이러면 되는데 I am clapping은 생략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아 미안. 잠깐만요. 그렇죠. Because she sings well.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because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는 일이 뭔지를 얘기할 건데, 먼저 because가 없을 때 그냥 she sings well과 because를 넣어서 because she sings well의 뜻의 변화의 차이를 보면서 because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sing부터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sing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is 같은 거 어신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do가 들어있는지 does가 들어있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do예요, does예요? does니까 sing이 sings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다네요. 누가 다. She sings 하면 누가 다? 그녀가 노래한다. 어떻게? 잘. 그래서 얘는 그, 이 she sings well의 뜻, because 없이 she sings well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녀가 노래 잘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서 because she sings well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because가 하는 일이 뭔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누가 다가옵니다. 누가 다. 누가 뭐뭐 한다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because가 하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Because she sing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10분이 다된것 같고요. 그러면 몇 문장 했냐? 오케이. 12문장이니까 좀 아쉽다, 그치? 어? 하지만 지난번보다 나아졌으니까 알겠습니까? 다음번에는 8문장 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 설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